1958년 3월 법화경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주 가르침에
오늘 법화경 사경 들어가기 전에 그 한 권씩 책상 위에 나눠드린 승찬대사 신신명 사경책을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문수선언 법당을 개원해서 강의도 쭉 이제 해오고 스님들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화엄경 공부하고 우리 일반 불자님들도 화엄경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그 불교의 수행법 중에 사경 수행이 제일 그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또 경문도 직접 우리가 써보기도 하고 쓰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아는 것도 우리가 되게 불교를 믿어도 불교를 이제 건성으로 알고 대강 막 불교가 이런 것이려니 또 부처님은 이런 분이려니 이렇게 이제 건성으로 그냥 지레짐작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알아오잖아요. 그래 이제 그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이제 수박 거닳기식으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있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데 그런 표현도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경을 하다 보면은 그 수박 거닳기식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뭐 그렇게 많이 그 안다고 그게 꼭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육조 스님도 그 뭐 금강경 다 한 권 다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딱 한 구절 한 구절 듣고 그만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고요. 이 불교는 일통 일체통이라 하나의 원리를 통하면은 일체를 다 통해. 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뭐 세상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또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어떻고 또 그 본질은 밑바탕이 되는 본질은 어떻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하나로 통일 때에 끼어져서 엮여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같이 엮여서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한 구절만 제대로 터득하면은 부처님 그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뭐 지엽적인 그 세세한 것은 놔두고라도 근본적인 것은 다 알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불교의 이치인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경이고 조사스님들의 어로이고 팔만대장경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기상천외한 새로운 법을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속에 젖어 있고 같이 엮여서 돌아가고 내가 수용하고 불교를 만나기 이전부터 나는 그런 어떤 그 원리대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고 또 불교를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서로 이제 맞춰서 확인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인생의 이치나 부처님의 가르친 어떤 그 가르침에서 보는 이치나 이게 이제 둘이 아니게 그렇게 이제 터득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깊은 이치를 수박 거닳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아는 데는 또 이 사경만 한 게 없어요. 하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글자도 알게 되고, 그 이제 뭐 한 구절이 넉 자로 됐든지 다섯 자로 됐든지 아니면 뭐 열 자로 됐든지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경전의 말씀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그 이해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리고 우리 또 한국 불교는 이제 기도는 뭐 어느 나라 없이 또 어느 종교 없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 있는 게 기도법이더라고요. 참 그 신기한 게
불교도 그렇고 또 모든 불교 국가 다 기도가 있고 또 모든 종교가 기도가 다 있어. 이건 이제 뭐 모든 게 일체가 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생긴 그 수행법이 기도라. 근데 그 기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그걸 내가 또 내 나름대로 여기 저기 이런저런 기도법을 다 참고하면서 사색하면서 그래 생각해 보니까 사견 기도가 또 제일인 거야. 나도 기도를 뭐 많이 해 봤지만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 시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입만 관세음보살 할 때가 대다수라. 한 시간 60분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10분 동안 마음이 내 그 성호 부처님의 이름이나 보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내 마음하고 딱 일치돼서 그 부를 때가 한 시간 60분 중에 10분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글쎄 또 어디 딴 데가 있는 거야.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딴 생각하고 그 어쩔 수 없어. 우리 마음은 응무소주 위생지심이기 때문에 어디 머물지 않고 마음이 자꾸 이제 작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데 이제 마음을 사실은 억지로라도 화두에나 관세음보살이나 딱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자꾸 훈련해서 집중력을 키워가면 그건 또 큰 아주 정신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뭐 일상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아주 정신력이 특별한 정신력이 생겨요. 나는 그걸 이제 운동하는 데다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 안 해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만 아령을 가지고 한다든지 철봉에 매달린다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은 힘이 생겨요. 또 이 팔이나 다리에 근육이 생겨. 야, 그거 신기하죠. 근육이 생긴다고. 그 한꺼번에 무리해서 하면 또 알통이 아프기도 하고 팔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그걸 아픈 것을 푸는 데는 또 운동을 해서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이제 운동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아픈 게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은 상당히 근육도 생기고 알통도 생기고 뭐 힘도 생기고 그래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한 곳에다가 집중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 근육이 생겨. 그 우리가 화두를 들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경을 읽든지 다란이를 외우든지 하면은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 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라. 이건 제가 경험해본 바라서 늘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떤 스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 좋은 표현이다. 화두를 집중해가지고 들다 보면은 예, 들다 놨다 들다 놨다 하면 그 근육이 잘 안 생겨. 운동도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 그래 하면 그 근육 안 생긴다고요. 하면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해야 되는 거라. 한 시간을 하든지 30분을 하든지 그러면 근육이 생기는데 공부도 마찬가지래. 기도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정신의 근육이 생겨요. 진짜 정신의 근육이 생겨요. 내가 선방에 가가지고 딱 한 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화두 드는 것을 그렇게 이제 하니까 선방에 들어가면 그것만 하니까 최소한도 하루 10시간 이상 하거든요. 근데 10시간 하는 동안에 하루 10시간을 예를 들어서 하거나 12시간을 하거나 시간을 그렇게 짜는데 그래봤자 사실은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이것만 반복하지 정말 화두하고 내 마음하고 일념이 딱 되고 합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화두가 들리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라. 그래도 근육이 생겨. 정신에 근육이 생겨.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하루에 10시간 하면 끊임없이 그걸 이제 놓았다 들었다 하거든요. 10시간도 더 하지. 이제 화두를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화장실에 가거나 뭐 공양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잠을 자려고 눕거나 일어나거나 할 때 항상 그 화두를 챙기는 그런 그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신에 그 근육이 생겨요. 그런데 사경은 그런 그 수행법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게 이 사경이라. 사경은 이제 우리가 그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딴 데 가면은 그 글자가 삐뚤어지거나 또 다른 글자를 쓰거나 틀리게 쓰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은. 그래서 마음을 집중시켜서 우리의 정신의 근육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사경 기도 같은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은 뜻을 또 깊이 파악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이제 깨닫게 돼서 더욱 좋다. 이제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그 사경의 그 공덕과 좋은 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좋은 그 법당에서 그 사경 수행 도량이라고 이렇게 이름이라도 하고 사경할 사람들도 특별히 사경반도 하고 사경 시간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사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사경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또 사경하도록 그렇게 이제 분위기도 조성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한편 이제 사경 이 책을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법화경 쓰고 있는 이 책을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 거라.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사경책이 나온 게 여러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된 것이 오늘날 내가 지금 하는 이 사경 시리즈 이거라. 이걸 보고는 누구든지 탄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스님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동안 여러 수십만 권 했어 사실은. 솔직하게 수십만 권 했다고요. 뭐 어떤 데는 막 한 5,000부씩 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3,000부씩 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여기다 갖다 놓는 것만 해도 뭐 10만 권도 훨씬 넘게 갖다 놓는데 스님들이 그저 한글망씩 치고 가고 또 각자 절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택배로 붙여주면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서 신도들 가르치고 끊임없이 지금 사경 시리즈 6번인데 반야심경 같은 것은 얼마나 여러 번을 찍었는지 말도 못해. 10번도 훨씬 더 찍었어. 3,000부씩, 5,000부씩 찍기를 10번도 더 찍었다고, 반야심경은. 그리고 법성계 같은 거, 또 그 관음보살 보문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 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선문, 참선의 어떤 그, 안목으로서, 3대 선시를 꼽거든요. 요 신신명하고 증도가하고 대승찬하고 세 가지를 이제 3대 선시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시를 꼽는데 선문에 대한 그런 그 사경집이 드디어 이제 한 권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요 뭐 한자 한자 써놓고 칸을 배열하고 무슨 자 무슨 발걸명 흰백 이런 걸 이제 해 넣는 거라든지, 이런 거, 칸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건 이제, 우리 여기, 공부하러 나오는 그 신도님 중에서 두 분이 그 재능 기부라고 요즘 있죠. 재능 기부. 자기 지식 기부, 재능 기부. 지식이나 재능을 갖다가, 보시를 많이 하셨어. 네, 이걸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교정을 한번 보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 책이 탄생된 거예요. 그 한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이렇게 만들기만 해놓으면 계속 돈만 주면 이제 그 출판사에다 갖다 전화하면 뭐 3,000부 찍어라 하면 3,000부 작각 찍어서 가져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가져가서 또 그 절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문으로서 뭐 그동안 사경집이 여러 권 나왔지만은 내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선문, 특히 선시, 참선에 관한 소견,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안목을 틔워주는 그런 시로서, 정말 신신명을 최고로 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책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이 나왔으니까 저만 하는 그, 의식으로서 제일 뒤편에 이것만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해놨죠? 지도, 문안, 유혐, 간택, 단막, 증예, 통연, 명백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기 신신명의 시가 이제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네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게 첫 구절이거든요. 첫 구절. 지도라고 하는 지극한 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뭔가 하니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예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 행복이라고 해도 좋고 평화라고 해도 좋고
뭐 극락이라고 해도 좋고 천상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지도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세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집에 돌아가서 있을 수도 있고 내일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해서 자꾸 노력하고 부단히 뭔가를 추구합니다. 봄 날씨 이렇게 좋으니까 야 이거 야, 우리 공부하는 것보다 뭐 꽃놀이 가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꽃놀이 간다. 그것도 이 지도에 해당되는 거라. 그날 그 시간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행복하고 내 마음에 흐뭇하고 내 마음에 만족한 그런 시간, 그런 삶, 내 인생,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무엇일까? 지도야, 지극한 도라. 해서 참 근사하게 근사하지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다. 문안이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문안. 왜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마음가짐, 그게 뭐 행복이 됐든지 평화가 됐든지 그게 안 되느냐. 유형간택이라 지극한 도 가장 이상적인 삶은 간택을 싫어한다 오직. 그리고 꼭 뭘 해야만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게 간택이라. 오직 싫어한다. 무엇을? 간택을 싫어한다. 간자는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뭘 간택한다고 잘 쓰는 말인데 가려낼 간자야. 택은 선택할 택자라. 요 옥편에 보면 가릴 간 가릴 택 이렇게 돼 있어. 우리말로는 전부 가릴 간 가릴 택자야. 여기 그렇게 해놔나 어디 한번 볼까. 그래 해놨어요? 가릴 간 가릴 택 해놨죠. 그렇다고 이 옥편에 그렇게 돼 있어. 가릴 간 가릴 택. 요건 이제 간자는 예를 들어서 쌀에 미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한번 치겠습니다. 미가 이 간에 해당되겠습니까? 택에 해당되겠습니까? 미. 응? 큰 소리로 해요. 내 인데까지 들리게. 그렇지. 간에 해당되는 거라. 미를 간이라 그래. 그걸 가려가지고 옆에 제껴놓잖아. 그러면 이제 쌀은 택이야. 선택한다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택이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쌀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혹시 뭐 미가 있다, 겨가 있다, 돌이 섞였다 그러면은 그 이제 가려내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간하고 택하는 거라. 아이, 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좀 물러가 있어. 그리고 니 가까운, 내가 좋아하는 니는 내한테 좀 가까이 와 하고 택, 선택하고. 늘 그렇게 하니까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아이, 난 일은 싫어하고, 싫은 게 어딨어. 안중근 의사가 무슨 뭐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해서 그 사람 죽인 줄 알아요? 좋아해서 죽은 게 아니야. 상황이 되면은 간택이 없어. 간택이 없다고. 궁극적으로는 간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 간택할 게 아니야. 간택할 게 아니라고. 본질은 똑같아. 그 참 형제가 한 뭐 대여섯 명 되고 자녀가 한 대여섯 명 된다면은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왠지 더 귀여운 자식이 있고 덜 귀여운 놈이 있어 또. 이상하지? 그거 참 신기해. 거기서 한 걸음 또 더 나아가면은 제일 가까운 자녀들을 또 그런데 나아가서 제자들이 한 10명 있다. 상자가 10명 있다. 내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뭐 말도 못해 이건. 자기 낳은 그 피붙이 자식도 하물며 그런데 전혀 그런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스승 제자가 됐다고 한 11명 이렇게 상자가 있다 그러면은 야
참 꼴보기 싫은 놈이 있고, 볼 때마다 이쁜 놈이 있고, 뭐든 다 주고 싶은 놈이 있고, 왜 그런지 몰라. 그래 안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 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요. 솔직한 고백인데, 사실 그래요. 예.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야기하고, 그 문제 많이 생겨요. 그거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그러면은 그만 누굴 봐도 편안하고, 누굴 봐도 평화롭고, 누굴 봐도 반갑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지도 아닙니까? 반갑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 그러니까 단막 정의하면 통연명백이다. 다만 정의하지 아니하면, 정은 뭐죠? 간에 해당되는 거라. 애는 뭐라? 선택에 해당되는 거야.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우리 중생은 이 노름하다 다 끝나. 인생 끝난다고.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나쁜 거 아니면 좋은 거. 미워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경우 중간은 거의 없어. 사실은. 조금이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조금이라도 사랑과 미움이 다 있어. 거기. 야,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정의하지 말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전부 내 식구 된다. 뭐라고? 통연명백. 통이라고. 우리 무슨 청룡동, 남산동 할 때 동하지만은 여기서는 통이라고 발음해. 툭 터졌다. 툭 터졌다. 통천 그런 말이 있어요. 통천. 하늘 천자 써가지고. 하늘같이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하늘이 툭 터졌잖아요. 그래 통천이라는 말이 있고 통년하면 다 형용사예요. 툭 터졌다. 환하다. 환하게 명백하다. 그냥 그대로가 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이것만 가지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은데 세세하게 이제 이걸 한자 한자 써 내려가다 보면은 있다 없다 늙었다 젊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늙고 젊음의 문제 이것이 이거 왜 늙음이 이렇게 빨리도 오는가 젊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이러고 있잖아 정의 간태 이것만 가지고 그냥 계속 시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그걸 다 놓아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훈련도 하고 뭘 깨달아야 돼. 근데 내 자연을 잘 내가 그 이끌어다가 비유를 잘 들잖아요. 저는.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거부 없어. 거의 거부가 없어요. 올겨울은 뭐 별로 춥지는 않았습니다만은